하루에 수십 번씩 대형 소방차와 구급차가 오가는 대구 신천 119 안전센터. 매일 두 차례씩 소방차에 시동을 걸어 상태를 점검하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예열을 하는데 배기가스 직진 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다 차고지 뒤쪽에 소방관 대기실이 있어 소방대원들은 종일 디젤 배기가스를 그대로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차고 뒤에 바로 대기실에 창문 열어놓고 가야 돼. 디젤 배출가스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발암물질 1등급으로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호흡기 질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은 지난 1월 차고지 매연과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정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대구의 119 안전센터 56곳 가운데 20곳만 이 시설을 갖췄습니다. 전체의 66%는 제대로 된 직진 시설이 없어 소방대원들이 디젤 배기가스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겁니다. 장시간 지속되면 자기 폐라든가 암 발생 유발에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119센터에서 최근에 암 환자가 한 5명 정도 발생하였고 그 한 명의 순직 소방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연 배출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이 한 곳에 1억 원이나 들어 예산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안전센터 세 군데 추가로 설치를 하고 이제 신축 및 재건축 센터 두 개소에 추가 설치되고요. 2021년까지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1년 365일 출동과 대기를 반복하는 소방대원들. 정작 이들의 건강은 디젤 배기가스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